기원전 중국에 고서 산해경에 이런 문구가 나온다고 합니다. 천국옥이 있는데 꼬리가 아홉 달린 여우가 산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이런 문구도 있지요. 봄 2월 여우떼가 궁궐에 들어왔는데 흰 여우 한 마리가 상자평에 책상에 올라앉았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다양한 민당과 설화들 속에 수없이 등장할 만큼 여우는 우리나라의 사냥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여우가 1960년대, 70년대 이후로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가 최근에 다시 눈에 띄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 하나의 동물 뉴스룸 한국 여우 편. 안녕하세요, 모 하나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여우인데요. 여우는 개과의 소형 포식동물이지만 행동은 고양이에 더 가깝습니다. 야행성이라 눈동자도 고양이처럼 세로로 길게 생겼고 발톱도 부분적으로 감출 수 있다고 하네요. 아름다운 꼬리는 공중에서 방향을 바꾸거나 잠잘 때 이불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눈처럼 하얀 북극여우부터 모래처럼 노란 사막여우까지 다양한 형태로 세계 각지에 적응해서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개체수가 많은 여우는 이 붉은 여우입니다. 우리나라 토종 여우인 한국 여우 역시 붉은 여우의 한 갈래라고 하네요. 아쉽게도 한국 여우는 1970년대 이후로 한동안 멸종된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최근 소백산 인근에서 야생의 한국 여우들이 종종 출몰한다는 소식을 듣고 딸량이 리포터가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딸량 리포터입니다. 어머, 힘들어 보이세요. 예, 운동 부족입니다. 저런,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사라진 줄 알았던 한국 여우가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된 걸까요? 네, 제가 한국 여우 한 분을 어렵게 모셨는데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투가 독특하세요. 그런가요? 부모님이 외국에 살다 와서 그런가 봐요. 외국이요? 2011년 경기도의 한 개 사육농장 주인이 여우 4마리를 환경부에 기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우의 DNA를 검사해보니 놀랍게도 사라진 줄 알았던 한국의 토종 여우였죠. 한국 여우 복원 사업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많은 노력 끝에 지금은 이곳 소백산 인근을 중심으로 조금씩 야생 한국 여우의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죠. 다행이네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농장 주인이 기증한 여우들은 원래부터 한국에 있던 여우가 아니라 그 농장 주인이 2006년경에 러시아에서 밀반입해온 여우의 새끼들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연구실에서도 실패를 거듭하던 토종 여우의 번식을 민간에서 성공시켰다는 점이 이례적이었기에 그 노하우를 전달해준 공으로 밀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근데 한국 여우가 왜 러시아에 있었을까요? 그 많던 한국 여우가 사라지게 된 이유로는 일제강점기 때 일제의 해수구제 사업과 60년대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던 쥐잡기 운동,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환경의 변화 등이 꼽힙니다. 또한 여우의 아름다운 털을 얻기 위해 무분별한 남획도 많았다고 하네요. 결국 살기 힘들어진 여우들이 한반도 북쪽의 만주나 연해주로 옮겨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먼 길을 돌아서 고향으로 돌아오신 셈이었군요.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어차피 여기가 고향이긴 하지만요. 할머니들이 그리워하던 땅에서 저와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네요. 그렇군요. 근데 왜 작고 귀여운 여우가 전래동화 속에서는 항상 교활하거나 무섭게 그려지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먼저 여우들이 종종 민가에 내려와 닭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쁜 이미지가 생기지 않았을까 합니다. 게다가 먹이를 잡을 때는 수직에 가깝게 점프를 하곤 하는데 이는 마치 재주를 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무언가 술수를 부리고 있다고 느꼈을 법도 합니다. 또한 여우는 먹이를 땅에 묻어 저장하는 습성이 있는데요. 무덤 근처에서 먹이를 파먹는 모습을 보고 시체를 파먹는다는 상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우의 주 먹이는 농사에 해를 끼치는 쥐나 두더지이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로운 동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건 좋아하건 별 관심 없지요.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해주세요. 왜 이야기 속에는 여우가 항상 여자로 그려지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저도 당당한 수컷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아,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는 먹이를 구하러 가봐야겠어요. 집에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작년 가을에 야생에서 새끼 한국 여우 4마리가 태어났는데요. 종 복원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여서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영주시에서도 여우 캐릭터를 만들어서 홍보에 힘쓰고 있다고 하네요. 와, 정말 축하드려요. 앞으로 가족 모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고마워요. 이상 짤냥이 리포터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국 여우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예전에는 여우가 무서운 이미지였다면 요즘에는 어린 왕자나 뽀로로 덕분에 훨씬 친근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한국 여우들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다시 행복하게 살면서 많은 좋은 이야기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미있는 동물 이야기로 다시 만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동물들이 뭐 하나?